술집을 지나 마을에 더 깊숙한 곳을 둘러보면 마치 1940년대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옛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는 마을 풍경 때문일 겁니다. 가이드의 발길 따라 지나가다 보면 마주치는 것들.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도가와 화장실인데요. 그 시절에 멈춘 것 같은 모습에 괜스레 많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골목에는 비슷비슷한 판잣집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데요. 집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큼지막하게 쓰여진 번지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한 집을 초대받아 제작진과 함께 들어가 봤는데요. 어떤 분이 살고 계실까 궁금합니다. I'm a Kosa woman. Okay. My Kosa name is Fuyogazi. Fuyogazi. Yes, it means joy. 자, 집안 풍경은 어떨까요? 양해를 구하고 좀 더 둘러봤습니다. 이 작은 집에서 비우가지의 어머니, 남동생, 그리고 아들까지 총 4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넷이서 살기엔 빠듯해 보이는 살림인데요. My mother, she just left to his checkup. My brother is looking for a job. Only you making the money? Yes. 그래도 손님이 방문했을 때는 꼭 챙기는 전통 의식이 있었습니다. 희생, 순수함 등 각 색깔마다 의미가 담긴 초에 불을 붙이는 건데요. What we do is that when we have people come into our house, as we believe is just that to combine the spirits. What I do is that I will light the candles. 전통을 지키는 것은 또 있었습니다. 곳곳에 진열된 수공예품들, 집안의 중요한 수입원이기도 한데요. What I do is that I sell the beads that I'm making okay. to the center here, Kugastebe Center. Mm-hmm. So we survive by that money. KBS